컵라면 끓여줄까? 우진이 삐빅삐빅 안 줘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야. 삐빅삐빅 그런 게 삐빅, 아니야. 삐빅삐빅. 아, 너무 무섭다. 내가 너 팔 막 붙잡고 이리 와야 돼! 와야 돼! 하면서 막 누나 팔만 잡았다고 생각하지? 어디 잡았어? 아, 여기 되게 코지해. 진짜 아지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얘 봐, 모자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오늘 게스트를 위한 뷔페? 아, 너무 고급스러운 케이크 아니야? 왜 향을 맡냐면 이런 초콜릿 케이크는 꼭 향을 맡아보거든. 진한 초콜릿 향. 얘가 12년산 글램피디과 콜라보해서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케이크? 네.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안에. 얘는 그냥 소프트하게 입안에서 착 녹는 슈, 가나슈 같은 느낌이고 진짜 완전 내 취적. 그리고 이런 금박 이렇게 세팅해놓은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 코코넛이지? 네, 맞아요. 케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얘는 코코넛이 착착착착착 계속 씹히는 그 막 안에 딸기 들어있고 코코넛에. 이것도 크리스마스나 파티할 때 딱 있으면 분위기 살겠다. 야, 이거 루돌프 케이크네. 그러니까 투썸은 진짜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먹으려면 투썸 가라 이런 말 있잖아. 이것도 빨리 먹어봐야지. 루돌프 사슴컵는 아이고, 일을 크게 벌렸구나. 안녕하세요. 시경아. 누나. 땡큐. 땡큐 so much. 여기 약간 누나 슈퍼야.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좋다, 근데. 이게 지금 너 먹텐을 보고 준비했어. 너가 좋아하는 거야. 얘는 어디 족발이에요? 부흥 왕족발. 완전 좋아. 그러면은 맥주로 시작을 할까? 그래. 야, 고기부터 집냐? 근데 사발면에 소주만한 건 없어. 난 사발면에 소주는 약간 포르노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보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지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세고. 부추 안 가져갔어? 어. 부추 줄까? 아니, 아니, 혹시 먹을게. 오케이. 유튜브를 보니까 먹텐 영상이 100개도 넘고, 그지? 넘지. 레시피가 거의 200개. 그런데다가 가수라고 콜라보도 하고. 어. 그리고 막 일타 강사를 꿈꾸면서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 세계가 너무 엉뚱하지 않냐? 근데 누나가 훨씬 더 엉뚱해, 내가 볼 때. 아까 라면은 약간 포르노 같다고 내가 되게 이거 잘 살릴 수 있는 센 거 있는데 벌써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걸 엉뚱하다고 하는 거지. 넌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땐 제일 웃긴 것 같아. 너무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선 나와서 카메라 얼굴에다 이렇게 대면서 먹을 텐데 이러면서 식당 들어가잖아. 난 네가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엉뚱해. 제일 엉뚱해. 네가. 진짜 특이하죠. 누나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 엉뚱한 거 있어. 누나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건 알지? 자훈이 나보고 산 속에 있다 나왔나, 이 여자가? 그랬대. 그것도 우리나라 산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어.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 이거 봐, 웃는 포인트도 나랑 좀 달라, 보통 사람들이랑. 난 그렇게까지 웃긴 게 아니었거든, 지금? 나의 최고의 결정타가 아닌데? 별로 안 웃긴 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웃잖아. 내가 얘기하는 누나의 엉뚱함은 그냥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대화하는 결. 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대부분 이렇게 바라보지 할 때 누나는 약간 가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엉뚱하다고 난 얘기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리액션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포인트를 보고
그걸 엉뚱하다고 하는 거지. 자, 아무튼 나는 누나 여기, 짠! 짠! 여기 뭐라 그랬지? 메리고라운드. 메리고라운드에서 누나가 그냥 유튜브 나와달라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청담동의 메리고라운드라는 양식점을 누나가 잡았구나. 그래서 검색했는데 무슨 스테이크랑 이런 게 나왔잖아. 식당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누나가 와인 사주나? 그래갖고는 너무 기대했단 말이야. 와인이랑 먹는 줄 알고 재밌게 토크하고 와야지 했는데 미스 괌 얼굴이 저기 있는 거야. 미스 괌 얼굴이 저기 있는 거야. 청담동 양식 리스트가 느는구나 했는데 약간 외국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분위기, 색감도 그렇고 노홍철 말고 이런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웬만큼 뻔뻔하지 않으면 자기 빌딩에다가 자기 얼굴 거는 건 사실 아니 이렇게 뭘 따라줘요, 이 집은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분위기야. 누나 여기 컨셉이 주모야? 나 주모? 에헤, 그 물보니까 막걸리를 하나 가져갈까? 저 바지 뭐지? 수아,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아, 오늘 너 온다고. 아, 이소라 누나는 너무 빨리 한국에 태어났어요. 생김새나 사고방식이나 성격이나 되게 보수적인 우리나라 그런 사회에 잘 안 어울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야 우리나라도 막 유튜브도 있고 뭐 매체도 많아지고 뭐 외국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때는 아예 그냥 인터넷이 없는데 갑자기 빡! 그러더니 말도 막 되게 거침없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잘 안 맞았어. 그때 크롭터블 입고 그 시대에 크롭을 입고 검정색 그 수영복 같은 원단으로 된 바지를 입고 방송을 했다? 근데 갑자기 다 멈추더니 배꼽이 보여서 방송을 못 한다는 거야. 배가 보인다고. 근데 나도 반항하잖아. 밴드를 붙였어. 아, 너무 무섭다. 배꼽 없는 여자. 자, 없어. 그럼 됐어요? 이렇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맞아. 그치. 해외에서 너무 슈퍼스타 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잘 안 맞았어. 내 기억에. 그 시대에. 아, 조금 빠르다 누나. 근데 너무 소중하고 그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꼭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지. 어린 친구들이 이소라가 누군지 모를까 봐. 몰라. 신동엽이 얘기해서 그나마 좀 알지. 이 얘기는 몇 명한테 들었어. 뭘? 그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명이야. 그 네 명은? 도엽이? 시경이? 장훈이. 장훈이 형? 병진이 오빠. 누나, 방송에서는 병진 선배님이라고 해. 너무 나이 들어 보여, 병진 오빠는. 누나, 이렇게 어려 보이고 예쁜데. 경규 오빠가 경규 오빠지. 경규 오빠는 계속 방송에 나오시잖아. 흥국이 오빠, 흥국이 오빠지. 그것도 좀 주의해. 하지마. 알았어. 그건 흥국이 오빠도 이해하실 거야. 너랑 나랑 유튜브를 시작해. 내가 너보다 유튜버 선배잖아. 예. 예. 집에서 처음에 촬영을 하는데 준비를 다 했어.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세팅을 하는데 카메라 다리 뽑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깜짝 놀랐어. 카메라 다리를 맞추느라고 화장이 다 지워진 거야. 땀나서? 땀나서. 그리고 카메라 다리만 뽑고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편집도 누나가 했지. 얼리 어댑터 끝이 너무 일찍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 시대가 지금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거 나는 그렇게 깨달은 거야. 다 때가 있잖아. 때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하는 거야. 거기에 너가 나와줘서. 오케이. 완전 좋다. 너무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누나의 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스트와의 어떤 따뜻한 토크? 이런 게 먹힐 때가 되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누나랑 나랑 만나서 라면을 20개씩 먹고 누가 먼저 토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슴슴하게 이야기하는 걸 봐주는 사람들도 점점 생길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젠 그런 게 아닌 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유튜브의 미래야. 아니야. 그냥 내 눈에는 그냥 누나가 미래야. 그래서 약간 되게 환상적이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궁금한 거 물어봐, 누나. 근데 어제도 보니까 족발을 대짜를 시켜서 그걸 다 먹고 양을 먹고. 네 명이었어. 그래도 거의 네가 반은 먹던데. 어떻게 그 먹을 텐데 하면서 긴 시간 동안 혼자 말하면서 허허허 웃고 그 많은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누나가 어떤 그 편집샵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옷들을 설명해야 돼. 설명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렇지, 그런 건 거야.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맛있어하고 같이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가능한 건 거지. 내가 날 편집샵에 넣고 패션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정말 유튜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려면 방송국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라던가 신문사에 가서, 너무 옛날 얘기긴 하다. 그게 아니라 맞아. 요즘 친구들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사실 생각해봐.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 웬걸 실상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라디오를 왜 해? 지금 라디오 하면 되잖아, 꺼내서. 자, 약속만 하면 되잖아. 그런 세상에 와버린 거야. 우린 너무 옛날 사람인데 라디오국에 출근을 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날씨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다시 가서 그것만 바꿔서 비오는 걸로. 약간 옛날에는 뭐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서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런 신세대, 우리가 원하는 거. 누나 신세대란 말도 쓰면 안 돼.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게 난 우리 집이 이사한 집이 너무 불편하게 요리하기가 너무 불편해. 일단 만날 텐데 돼야 되니까 아 이제 좀 이런 공간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스페이스십을 보니까 맞아, 내 시청자를 위해서 이 정도 준비할 수 있지 않아 하면서도 근데 얘는 너무 화려한 거야. 시원. 난 이거는 그 저기다가 국밥이라고 써야 되나? 약간 처음 자극을 받았달까? 뭘 보면서 생각한 적이 없어. 난 솔직히 너 유튜브 보고 사심이 살짝 들어왔어, 너한테. 너무 멋있어서. 진짜? 중독같이 시경이 유튜브 막 이러면서 본다니까? 약간 성덕이네, 지금 팬. 그리고 은하는 네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촬영 접자. 진짜 이상한 방송. 솔직히 이 시멘트 벽 안에다가 아니 사발면이랑 소주를 주면서 족발도 있잖아, 너 좋아하는 거. 아식은 족발과. 아니 내가 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누나 나 좋아해?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유튜브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 너는 그냥 찐 유튜버고. 찐 유튜버. 아니야, 나 연예인이야, 누나. 나 쯔양 아니야, 누나. 사람들이 자꾸 먹방 유튜버라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예, 요리하잖아, 그지? 나 노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너무 그냥 내 방송국이지. 넌 요리하는 걸 좋아하잖아. 응. 그리고 아티스트고. 요리와 음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꽤 울림이 있다. 난 그만큼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랑 가수랑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가수지, 미쳤냐고. 그런 거 있잖아. CF랑 가수랑, 무슨 되게 큰 돈이랑 가수랑 비교도 안 돼. 꺼져야, 난 가수야, 미안한데. 그 CF가 막 생로랑 파리, 전 세계 다 나가는. 근데 노래 못해, 평생.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노래가 난데. 1년만 못하고. 아이, 그럼 가야지. 근데 음식은 나한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난 착각은 안 하고 싶어. 난 가수야. 누나도 봤잖아. 그래도 너는 주방에서 쓰는 그 타월을 팔에 두르고 있었어, 콘서트에서도 계속. 그거는 뭔가 네가 음식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야? 여기다 두르고 있었잖아. 언제? 작년에. 누나,
콘서트 때 유튜브를 타월라. 할 때는 누나만 아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시청자도 아는 얘기를 해줘. 그래. 장충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아, 그 기억도 안 난다. 장필순 누나, 장필순 언니 콘서트한테 타월을 이렇게 두르고 하나 웃기려고 인사라고 했는데 진짜 빵 터졌어. 360도 무대에서 사람들 상대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는 너만큼 익숙하지 않잖아. 그분들은. 그치, 그치. 어색하지. 어, 그분들은 막 힘들어하고 본인들은 웃긴데 너무 길거나 툭툭 하는데 너가 그거를 진짜 센스 있게 다 받는 거야. 딱 적당한 간으로. 아무도 못해. 진짜. 야, 근데 이렇게까지 누나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난 몰랐네. 고마워. 잠깐만. 컵라면 끓여줄까? 우진 삐비비 안 줘. 괜찮아 누나. 그런 게 삐비, 아니야. 삐비 삐비 그런 게 삐비, 아니야. 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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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건방지게 쭉쭉 먹는데? 너랑 있으니까 들어가네. 내가 오늘 아까 지금 건배 같지 않았어요? 너랑 있으니까 들어가네. 야, 하와이 좀 갔다 와라. 나 100% 팬심이야, 시경아. 너랑 있으니까 들어가네. 얼마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을 때가 있잖아. 늦게 가봤는데 이거를 원샷을 꼭 해야 된다고. 아, 그때 제가 꽂혀 있었던 건데 막걸리를 빈속에 원샷을 딱 하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쫙 퍼지면서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막 그래서 그날 다들 이걸... 장수 하나 상태였어. 맞아. 이거 먹고 이제 한 10년 동안 잠재워놨던 내 안에 악마가 본능이. 나온 거야. 어. 내가 너 팔 막 붙잡고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서 막 누나 팔만 잡았다고 생각하지? 어디 잡았어? 뭐 하여튼 거기 잡은 거야. 아유 아니 어디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 거기는? 이렇게 어 막 아 진짜 누나가 크다고 느꼈어. 웬만큼 힘이 좋지 않으면 넘어갔을 거야. 근데 나쁘지 않았다니까? 누나 주사가 10만 살이 얼마나 많은데 누나 그냥 보통이야. 이 페이스로 천천히 먹으면 괜찮겠다 누나도 술. 아니 콘서트를 봤는데 난 이제 여러 가지로 놀랬어. 너무너무 많이 놀랬어.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 그렇게 진짜 시대 전설인 사람들 콘서트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 우리 선후배랑 같이 한 거? 어. 너가 중심을 갖고 주제를 잡고 네가 모든 편집을 다 해서 이 곡 뒤에 이 곡이 나오고 이 곡 뒤에 이 곡이 나오고 너무 놀란 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서 갖고 선배들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 앉아갖고 화음을 놓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고마워. 어. 예전에 1박 2일 할 때 김승우 형이 그 김남주 형수랑 내 소극장 공연 한번 오셨다? 근데 끝나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너 되게 쓸모있는 애구나. 그냥 어. 식탐이 많은 거인인 줄 알아. 근데 공연을 보더니 어. 너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서 아, 저 원래 가수입니다.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생각해봐. 내가 진짜 어릴 때 음악을 CD 테이프를 사서 듣던 선배가 나를 후배로 인정을 해주고 내 시대 영웅이 나한테 시경이 너무 잘한다, 귀엽다. 그럼 내가 성덕 아니야? 난 진짜 되게 행복해서 하는 일이거든? 내가 그 선배랑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어. 몰라, 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지만 난 행복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너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의 목소리가 사라져 있어. 아! 코로나 때 처음 약간 놀랬어. 내가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돌리고 목을 한 시간을 풀면 이게 돼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성대가. 아, 그 고음이 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어? 그러니까 힘을 못 주는 거야. 왜냐하면 힘이 안 들어갈 때 힘을 주면 결절이 와. 잘못하면 굳은살이 생겨. 자신 있게 힘을 못 주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 근육이 탄탄하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걸렸을 때 오랜만에 똑같은 증상이 와서 행사가 있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진짜 2시간을 풀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사람들은 모르겠지 구사일생으로 근데 아 이거 큰일 나는데 웬걸 얼마 전에 일본에서 노래가 너무 잘 돼갖고 아직 계속 노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 어. 아무튼 그런 고민은 하지만 내일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노래가 다 너무 높잖아. 근데 나는 다 막 희재 막 거리에서 막 참아 막 죽어 나가야 되는. 그나마 내가 쓴 곡이 좀 낫다. 너의 모든 순간이든 뭐 어 너는 나의 봄이다든. 아 우리나라 발라드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키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근데 그걸 낮춰 부르면 또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하지만 내일 다 없어지면 이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노래를 할 때 어떤 완벽한 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그 음을 딱 찾으려고? 음정은 누나 타고나는 거기도 하고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인 거야. 대부분의 가수들이 음정을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는 가수는 없어. 가사 속에 아 물론 노래가 집중이 잘 안 될 땐 약간 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으려고 해. 머리를 연기하는 사람과 가슴을 연기하는 사람 얘기하잖아. 배우 얘기할 때. 그래서 컷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끝났어요. 정신 차리자. 그럼 아니 저 새끼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게 진짜 연기일까? 아니면 탁 진짜 머리로 진짜 완벽하게 연기하는 게 좋은 연기일까? 아니면 30대 70이 좋은 걸까? 이쪽이 70이 좋은 걸까? 똑같아 노래도. 노래를 시작했어. 내가 내게 오는 길을 몇만 번 불렀겠니? 그럼 22살에 그 사랑한다는 말 아껴둘 걸 그랬죠가 무슨 말이야? 내가 처음 여자를 만났는데 연락에 사랑한다고 한 거야. 물론 사랑했어. 근데 헤어졌다? 그랬더니만 그럼 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쟤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다 전달이 안 되는 건 거야. 물론 너가 별로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전달하기엔 난 사랑해란 말을 먼저 다 써버려서 미안해.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아껴놓을 걸 그랬나? 너무 와. 좋은 거야. 그게 20대 초반의 감성이야. 난 45살이야. 뭘 아껴도 너무 많이 썼어, 사랑한다는 말. 근데 어떻게? 그 노래 할 땐 그 사람이 되는 건 거지. 갑자기 무너지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오케이 한번 끝까지 가볼까를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못 돌아올 것도 같고 너무 무섭고 취업 가는 아티스트들 역사적으로 너무 많잖아. 많지. 응. 근데 난 그걸 항상 거기 한계까지만 가고 아 이런 거겠구나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할 때 거기까지만 가지. 넘어가고 싶은 충동은 늘 느껴? 아, 그럼 누나 너무 신기한 우리 직업의 강이야. 넘어갔다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넘어가면 돌아오는 것보단 위험하, 더 넘어가고 싶은 위험하고, 쪽을 선택을 하겠지. 내 일반적인 삶이 조금 이상해지고 나는 바닥에 발이 닿아 있는 사람이 좋거든. 그럼 연말 공연은 언제야? 29, 30, 30. 29, 30. 30. 30. 티켓을 살 수가 없어. 딱 들어가잖아. 그럼 모두가 다 종료됐대. 그럼 기다리래. 아 누나가 트라이는 한 거야? 당연하지. 야 그건 너무 트라이. 고맙다. 그냥 연락해서 시계 하나 보여줘도 되는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난 내년에 벌써 라인업이 너무 좋아. 일단 진영이 형이 하고 싶다고 했고 엄정화 해야 되고 아 범수가 또 하고 싶다고 거미도 하고 싶다고 와. 약간 너무 지금 난 종서 형님을 한 번 더 하고 싶고 찢었지 김종서 정말 찢었어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도 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근데 나는 영화인들이 항상 너무 잘 모이잖아 거긴 단체 예술이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난 사실 내년은 자라섬이든 약간 야외에서 하루 쟁이라는 발라드 공연도 해보고 싶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수익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난 욕심 없거든 그런 거는 그냥 난 뭐든 좋아 누나. 골프는 좋아 그래서? 골프는 나는 그러니까 골프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내가 싫고 그래서 안 해요. 너무 아쉬워. 네가 골프에 조금
한국만 더 관심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한테 히트송,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송 아이저가 있거든. 제목이 뭔데, 얘기해봐. 겁내지 마요, 누나. 너가 부르면 이거 내가 작곡하고 작사한 거 다 너한테 그냥 줄게. 그냥 불러주기만 해. 사실은 골퍼라는 게 뭐냐면 멘탈이잖아, 멘탈. 시경아, 시경아. 시경아, 멘탈이잖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뭔가 계속 잡고 있을 게 필요하단 말이야, 골프 칠 때. 이걸 내가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연습하러 갔는데 생크가 계속 나는 거야. 아, 짜증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망설이니까 이 망설이는 걸 벌써 프로들은 딱 알잖아. 들이대야 되는데. 응, 맞아. 겁내지 마세요, 누나. 생크는 괜찮아요. 아, 드센보도 생크 쳐요, 누나. 괜찮아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 내가 딱 아이디어를 얻었어. 자. 겁내지 마요, 누나. 생크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골프는 계절이 지나면 되잖아, 그지? 계절이 지나면 계절이 지나면 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면 진심? 누나, 응?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 겁내지 마요, 누나. 옥탑을 쳐야 돼. 겁내지 마요, 누나. 생크는 괜찮아요. 생크는 괜찮. 이거 약간 트로트 같은데? 어, 그지. 트로트야, 이거 트로트야. 겁내지 마요, 누나. 아, 오케이, 오케이. 성시경이 부르는 트로트야. 아, 겁내지 마요, 누나. 겁내. 자, 그다음에. 드센보드 생크 쳐요. 계절이 지나면 돼. 계절이 지나면 돼. 골프는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계절이 지나면 생크 안 칠 거니까 겁내지 마요, 누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프로듀싱을 주면 내가 이제 연주랑 편곡이랑 다 잘 해볼 테니까 노래 누나가 해. 아, 나 지금 약간 진짜 편곡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시영아, 제발. 이거 진짜 괜찮아. 왜냐면 골프 치는 내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겁내지 마요 누나. 괜찮아요. 샘머 생크 쳐요. 디셈버 이렇게. 맞아. 그치? 계절이 지나면 돼. 겁봐. 나는 누나한테 가지 마세요. 그늘 지에서 파자 한장 갑시다. 너무 좋아, 어때? 아, 진짜 어려운 유튜브다. 내가 최근에 왜? 생크는 괜찮아요. 지금 누나 한국말 되게 잘하는 외국 사람 같아. 나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야. 야, yeah? Cheers. 짠 것만 알아봐? 계속 있네, 짠 것만. 알았어, 알았어. 아, 투썸 진짜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 너랑 되게 닮은 케이크다. Let's hope there's joy this year at Christmas. Peace on earth. 맛있어? 난 아무 말 안 하고 이거 다 먹을 수 있고. 어, 그래? 누나, 응? 맛있어. 하여튼 투썸 잘해. 너무 맛있다. 그치? 나 되게 오랜만에 먹거든?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최고지. 투썸 케이크. 아,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제일 잘해. 투썸 플레이스? 유튜브는 이소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나가 이거 진짜 이 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너가 뭘 좋아할까? 비. 어, 잠깐만. 그거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 리액션 잘 못하는데. 때려. 오케이. 난 이건 중식도가 있고. 아, 사시미야? 뭐지? 좋다. 근데 누나 칼집에 뭐 알아봤어, 누나가?
50%가 이렇게 써 있어서 완전 좋아. 약간 신났어. 나 다음 주 레시피부터 이거 쓸게. 너무 좋다. 음흠. Let's go. 오케이. 오케이.